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마귀는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다. 아멘. 마귀는 한마디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사망이 있는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고 명예도 건강도 행복도 물질도 지하 오맹철도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죽인다는 것은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가?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니 사망의 권세를 잡는다. 꼭 마귀입니다. 마귀 자체는 우리를 지옥에 못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뱁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망 권세에 잡은 자라고 합니다. 마귀 자체는 우리를 지옥에 못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지옥 보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망 권세,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권세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 싸움이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바로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아멘.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깬다, 미혹시킨 다음에 아버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국을 맞아 미혹하는 양이다. 아멘. 만약이다. 미혹한다. 깬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 잡았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냐?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옥 가게 하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말씀에 미혹된 사람을 지옥 보낸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 권세 잡은 자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구약과 신약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1절과 2절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는 교회 와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구속한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아멘. 자, 시편 9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부피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하자가 말이에요. 무릎 꿇는 것은 당신 말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누구의 말을 듣기 원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창조가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아멘. 그분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는 분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줘. 우리 주님은 육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준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주여 뭐의 말씀이 사오니 주님께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을 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서 4장 18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가 하매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것도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무엇으로?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고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말. 디모데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우리 고백한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다. 그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다. 그 스스로 사망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전하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아니고 다른 말을 따르면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아멘. 그래서 사망 권세 잡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역사하고 안 믿는 사람을 역사하고 안 믿는 문화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서 깬다. 그 다음에 미혹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미혹시킨 사람은 미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혹하고 깨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 근세 잡은 자들이다. 아멘. 맞는가 맞는가 10편 95편 7절부터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스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미혹됐다. 자, 아까 미혹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미혹한다는 것은 마귀가 한다 그 말이죠. 그 미혹에 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세상을 말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구원자고 창조주고 심판자 되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된다. 다시 10절부터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미혹됐다는 것은 마귀가 미혹했다 그 말이죠. 자, 아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하면 사망 것을 잡아다 지옥 보낸다 맞죠? 자기가 지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누구의 음성 듣기로 하나? 주님 음성. 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 설명하는 것이 그들이 들어와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좋게 여긴 하나님은 좋다. 그럼 내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돼가지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구약이 끝나서 주님 시대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예수는 천국에 대한 말씀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충성됐고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 천국 가는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보다 충성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 신약에서 예수님보다 천국 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은 충성된 자다. 아멘. 모세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열리가 멸망당했다면 집주인이 되는 장주가 되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면 멸망당한 것은 당연하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미혹되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미혹할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입니다. 다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였다. 마음이 뭐 됐다? 미혹됐다. 하나님의 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했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설명해 본 역사 없다. 내 교는 내 교인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은 요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모든 만물이 걸음을 하며 지었다고 됐습니다. 그는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듯이 바로 예수를 공격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가 곧 길이여 주어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위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유로 설명해 본 역사가 없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은 명령이고 나는 그 명령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란 말, 즉 예수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다. 전연자가 되신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전해본 적 없어요. 그런 목사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으로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성경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네가 더하면 이 책에 있는 저저 들어볼 것이요. 네가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성경입니다. 절대 아버지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 전해서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에 24절에도 예수는 한 번도 자기 자유로 설명해 본 역사가 없어.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들어있다. 아버지 말씀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은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 구약부터 주님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복사하는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전하지 말아 있어. 이 성경이라.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에게 주었고 하며 제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낸 사람인 줄 믿었다.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보낸 것을 믿었나? 예수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리고 예수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낸 사람인 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활용하셨죠.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하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종은 베드로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라 신문나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해류경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업무에 간섭해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니까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 주여 죽지 마소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지하벌이 1등자도 아버지 말씀이 딱 들렸을 때 그거는 사탄의 말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사탄의 말이다. 아버지 말씀 없는데 지가 지어낸 것도 사탄의 말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위에는 절대 넘어가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쳐서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리이리하다. 예수님도 지금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놓습니다. 그런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만물이. 마무리 무릎을 꿇는데도 예수님은 자기 능력하고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고 뭐 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다. 자, 지금 마귀가 싸울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뭐 되었으되? 자, 마귀의 이게 작전이 놉니다. 마귀를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냐. 야,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뭐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거고. 예를 들면 주일날 장사하라 하지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주일날 장사하려면 지금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때는 주일 장사하고 조금 살만하면 그때 주일 문 닫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물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떡이 크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의 약점을 알고 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무슨 먹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지 그의 나라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말씀에 지는 순종이 되니까 지금 떡이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데 뭐 되었을 때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마귀는요,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순종 좀 안 해도 된 다음에 뭐 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야. 왜? 그 신앙생활은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달아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앞에 설 때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멘. 아까 마귀는 먹은 새 잡은 자다. 그러니까 네 말씀 순종 안 해도 넌 하나님에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녁 지옥 안 간다는 거야. 이거 급한 게 먹을 거 마시고 그럴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라는 거야. 말씀은 뒤에도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된다. 아멘. 자, 신명기 8장 1, 2, 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안 보내고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 것은 너를 낮추고 심하사 아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배고팠을 때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면 떡을 먼저 찾나 낮추고 심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랍니다. 만약에 사람이 배고프다고 먹는 거 하면 지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미기고 입히고 죄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권세 잡은 자 맞아요? 말씀 순종하다가 지옥 안 가니까 야 먹을 것 맛있게 입을 걸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지옥 가는 말씀이 있다. 아멘. 그래서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른 죄가 있지 않다.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첫 번째 작전에 실패하니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어. 야 뛰어내려. 말씀을 다 순종해도 이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지만 뛰어내려도 괜찮다. 이건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도 죽을지 다 뭐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고린도 10장에 많이 나타나고 유다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자 고린도 10장에 봅시다. 뭐 되었을 때? 기록됐을 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죽으면 죽어.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면 절대 죽어. 지금은 그때그때 죽이지 않고 말이나 죽입니다. 왜? 돌이키라고. 구약은 그때그때 죽였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름이 잘못하더라도 해도 지옥 안 보내고 말이나 지옥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돌이키면 은혜로서 봐준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말이래 심판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속과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서 반석고 그리시다. 하지만 그들의 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류되어 너희도 저도 같이 악을 제거하는 자가 되지 않으사 내가 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이런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사람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 10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디에서? 제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경에 죽을지도 하면 죽는다. 그게 계시록이 잘 나타나는데 다 순종했어. 가나마면 죽어. 그 말입니다. 살인하면 죽어. 그 말입니다. 두인금을 섬기면 죽어. 그 말입니다. 물론 구약은 그때그때 죽였지만 신약은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심판하냐고 마리를 심판한다. 그래서 돌이키라.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가늠하지 마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면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만약에 알고 여러분이 했다면 이제는 가늠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했다면 그 죄값은 반드시 이 땅에서 받는다. 반드시 받아. 엄청난 뜻이죠.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 언제 마지막 날에?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구약의 법원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은 그때 도로 쳐 죽이라 하는 다음에 지금 가늠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구약의 아버지 말씀에 돌로 쳐 죽이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글을 씁니다. 구약에는 내가 몸으로 가늠해도 가늠처럼 신에게 마음의 음력을 품며 가늠이다. 내가 가늠하러 갔는데 가늠 안 해도 가늠이다. 아멘. 여자가 나를 유혹하러 가서 그 따라갔는데 가늠 안 해도 가늠이다. 아멘. 여자를 손을 만지도 가늠이다. 아멘.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사람도 이혼한 사람에게 잠겨드는 것도 가늠이다. 아멘. 이렇게 신약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가 있다.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 안에서 은혜가 아니고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생각지 않고 기억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시대란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 가늠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때요? 자,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도 멸망에 이른 죄가,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네가 앞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짓을해도 절대 안 죽는다고 지금 꼭대기에 떠내려라. 천사가 빠뜨려서 죽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됐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반드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다 해도 네가 이러한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강리에서 말씀에 순종해 오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을 순종해 오는 과정에서 하며 순종해 오는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을 하나하나 멸망시킨 사건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이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정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구약에 한 그 거울이 거울 그대로 거울이 되어 그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마치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또 죽여 또 가다가 또 이런 죄를 지으면 죽인다.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또 이러면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네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6절부터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알고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숨기지 마라. 어떨 때는 물질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물질 따라갔다가 아버지 말씀 따라갔다가 얼마나 많이 하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숨기면 반드시 지옥 간다. 두 번째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가늠은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다음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똑같은 말입니다. 뱀에게 물린다. 자, 야, 뱀에게 물린 사람을 보고 맞지요? 야, 너 노뱀을 달고 노뱀을 살아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에이, 내가 뱀에 물린데 뱀은 사단인데 하나님 그것도 노뱀을 따라갖고 그것을 자라본 사람을 하면 내 생각 사상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뱀은 사탄으로 속합니다. 그 뱀에게 물리는데 그 노뱀을 따라고 노뱀을 자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 사상과 다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 해도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 가야 돼요. 노뱀 쳐다보는 거 안 어렵습니다. 뒤에가 있어요. 손만 이렇게 하면 거기 다 들어갑니다. 뒤에 노뱀이 달달해도 몸만 다 돌아갑니다. 그거 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몸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소비되는 것도 아닌데 그만 쳐다보면 사는데 그런데 설마 노뱀 쳐다본다 산 다음에 아버지 말씀을 안 믿었다. 반드시 죽었습니다. 아멘.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원망입니다. 죄 중에 원망, 교회의 원망, 성도들의 원망, 이웃의 원망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왜? 이웃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와서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맞죠? 낮추고 심어서 맞죠?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원망이 입만 벌리면 원망이다. 불평이다. 그게 사망의 은재인데 두임금을 섬기는 것도 가늠하는 것도 아버지 말씀 믿지 않고 시험한 것도 맞지요? 두루하는데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다시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그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줬다. 아멘. 너 그리하면 죽는다. 그리하면 죽는다. 구약의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 사람을 하나님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 그들도 그들이 이래 죄를 지었을 때 죽였다면 그런데 이들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면 이는 되지면 죽이고 또 순종하는 과정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가 말뜩으로 살 것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산다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다음에 너희가 이는 짓 하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피할 길도 준다. 와, 그래서 멋진 하나님. 11절부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또한 내가 이걸 다 열심히 자 지켜왔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다 아니다.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이 젊었을 때 가늠한 게 아니고 거의 늙었을 때 가늠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순간적으로 원망을 딱 들으면 어? 아니지 물리쳐야 된다. 한 명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다음에 반드시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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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노뱀 찾아보지 않으면 죽는다. 죽었지요? 예. 노뱀만은 안 차려보면 죽을까? 죽였어? 안 죽였어요? 그래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절대 아버지 말씀을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그것도 실패합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 번째 작전에서 성공하고 두 번째 성공은 하나님의 복을 주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지 않느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 세상과 같이 섬기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근세 잡은 마귀입니다.
공정것에 잡은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게 마귀를 계속 요한복음 아무까 에베소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세상 권세 잡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실상 마귀들이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악의 영들하고 싸웁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마귀에게 줬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 교회를 통해서 엄부의 간섭이 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시험에 이기면 하나님 복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복을 두 개 다 같이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복도 섬기라. 세상 주는 쾌락도 섬기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되었으되 우리는 세상과 같이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우리는 하늘을 택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마귀의 세 번째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섬기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발 풍부를 섬기든지 풍부를 섬기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멘.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섬길 자를 택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세상의 문화까지 같이 섬겨야 한다. 즉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마귀는 세상이 아름다운데 세상도 섬겨. 그럼 세상에 쾌락 모든 문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내가 알지 못하나.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다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세상성 자라가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아멘. 근데 마귀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느냐. 세상까지 같이 먹고 같이 살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같이 섬기는 세상이 아름답게 돼. 삶은 얼마나 사나. 세상 만국의 영화를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네. 어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마귀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마귀의 예수님에게 공격한 겁니다. 목사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성도 공격 안 하겠습니까? 창조주 되셨으면 주님을 공격했는데 목사가 이 공격에 벗어나도 생각합니까? 아니죠. 목사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공격했다면 여러분 공격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성공, 지는 사람은 지옥이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 뭐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말씀을 알아라.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말씀을 아는 것이.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 오직 암만 고통받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암만 말씀 살더라도 이러이러면 사망에 이런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바라본다. 하늘에 바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과도 나타날 때, 즉 재림할 때 우리도 그 영광과도 참여하지만,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자, 그러면 마귀는 지금 사망 근세 잡았다 말 이해가 되지요? 그 말입니다. 다시 2절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자, 때에는 너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문화를 다 따라갔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 통해서 그 세상 거는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섬겨야 된다. 세상과 같이 섬기면 반드시 준다. 근데 마귀는 아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도 섬기고 세상 문화도 섬기라 하면 그럼 세상 모두 쾌락 주겠다는. 계속해서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아멘. 땅에 있는 지체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섬기고 땅에 있는 문화까지 같이 섬기면 아멘. 반드시 지옥 간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 4장 4절.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번 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원수가 되는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자, 예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은 전혀 반대죠. 자, 그리하면 다 지옥까지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근세 잡았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낸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이 신하는 말씀을 불순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